지옥 탈출 프로젝트 헤일 조선 독립군 시작합니다. 헤일 조선 독립군 껍데기는 가라 2부 시작되었습니다. 네. 아, 1부에서 방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무섭습니다. 그래서 2부의 시작도 좀 무시무시한 내용으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이야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한편에서는 이거를 위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한편에서는 미사일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미사일이라고 해서 규탄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거죠? 정부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상당수가. 네. 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2부 주제는 위성을 쐈는데 미사일 발사를 규탄? 하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 박사님이 그 정의를 좀 해주시죠. 위성과 미사일에 대해서. 위성과 미사일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다 아실 것 같고요. 네. 위성은 이제 지구가 태양을 도는 행성이니까 행성을 이제 정기적으로 주기 운동을 하면은 그것을 다 위성이라고 하게 되죠. 근데 그 위성은 대표적 위성은 달이 있고 사람이 인공적으로 사람이 만든 위성을 인공위성이라고 하는 것이고 인공위성. 네. 네. 그러니까 달처럼 이제 지구를 도는 건 다 인공위성이 되는 거죠. 네. 미사일은 뭡니까? 미사일은 이제 군사적 목적 하에서 적 세력을 타격하기 위해서 네. 만드는 미사일이고 미사일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있죠. 탄도미사일은 이 포물선 각도로 그리면서 최단 시간 내에 이제 적진을 타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탄도 미사일이고 빠른 게 네. 기본입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네. 빠른 게 기본이죠. 최대한 빨리 가서 강력하게 타격을 하겠다는 것이고 순항 미사일은 그것이 아니라 요리조리 이제 회피해 다니면서 마치 예, 비행기처럼 찾아가는 예, 정밀 타격을 찾아가는 서비스 예. 그런 식의 유도탄들을 이제 순항 미사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위성을 미사일이다. 예, 인공위성은 미사일이다. 라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 막 난리가 났죠. 그런데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번에 그 언론을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심리를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언론을 보니까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완료하면서 관련 사진이 나왔는데 북한의 평안북도 그 동창리 발사장 우주로켓 발사장이잖아요. 그것을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더라고요. 네. 언론에서. 네. 세상에 장거리 미사일을 저런 데서 쏘나? 장거리 미사일은 군사용이고 그리고 북한은 자신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해왔고 그 북한의 열병식장에서 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이 다 나오죠.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한은 이제 차량 이동형 차량에 태워가지고 왜냐면은 미국이 공격을 할 거기 때문에 숨어있다가 샥 나타나가지고 탄도미사일은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전략무기는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주요한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격 대상 제1호가 되겠죠. 그렇죠. 전쟁이 나면 타격 대상 제1호는 아마 북한의 지도부와 그리고 이제 북한의 전략 무기. 그러면 핵미사일이 될 텐데 그렇죠. 북한이 이제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제1 타격 대상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인데 그거를 동창리에다가 이제 막 건물을 지어가지고 예. 때려주세요, 이분. 예, 이거 여기에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거기에 쏠 수는 없나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기서 쏠 수는 없어요? 거기서 쏠 수는 없죠. 쏠라 그러면 먼저 예. 공격하겠죠. 왜냐하면 미사일 자체를 또 이제 그 연료의 타입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치. 하나는 이제 대개 보면은 우주 개발 로켓은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액체 연료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료를 주입해가지고 이제 카운트다운해서 이를테면 휴스턴에 이제 나사에서 이 뭐 이제 우주 안복선을 쏠 때 막 카운트다운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륙간 탄도미사일 전쟁을 하는데 그럴 수가 없죠. 전쟁을 하는데 낮이 있고 밤이 있고 19발이 없다는 거지. 바로 쏘는 거지. 19발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수는 그러니까 로켓 쏘듯이 그렇게 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세워가지고 쏘는 거죠 바로 은폐해 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지하 사일로 지하 격납고에서 보관하고 있는 형식이고 그리고 이제 그 핵잠수함 있죠. 핵잠수함 내에서 SLBM으로 그 잠수함에서 직접 발사하는 그런 탄도미사일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에 거기 로켓 발사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는 것은 미국이 텍사스 휴스턴에 나사 우주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나사 우주센터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거랑 같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주장이랑 같다. 그리고 그렇지. 대한민국이 나로 우주센터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로 우주센터가 무슨 탄도미사일 비밀 기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국제법에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그 러시아에서 미사일을 수입을 해왔잖아요. 저기 발사체 로켓을. 로켓을 예 수입했죠. 그럼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그 그렇게 전략 돼버리는 거죠. 전략 무기를 수입해가지고 위성을 쐈단 얘기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분을 이를테면은 탄도 미사일과 그 인공위성 발사 기술의 연관성은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우주 공간으로 진입하는 로켓 기술에 근거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근원 기술이 같다고 해서 근원 기술이 같다고 해서 그 제품까지 같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우리가 흔히 그 집적 회로, 그러니까 반도체의 집적 회로를 만들 때도 진공 챔버 내에서 그것을 이제 제조하게 되는데 그 제조 기술과 LCD 디스플레이, 평면 디스플레이의 LCD 판의 제조 기술은 유사하거든요. 매우 유사하거든요. 둘 다 이제 플라즈마 이용해 가지고 이제 표면 처리들을 해 나가서 그걸 제품화한단 말입니다.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LCD TV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삼성이나 LG에서 그 평면 디스플레이 브라운과 평면 디스플레이 이 제품들을 출시하고 동시에 반도체 부품도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가 함께 생산하는 이유는 그 둘의 기술적 연관성이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그 챔버의 사이즈를 바꾸면 사실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반도체가 LCD TV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주 아주 기초에서도 들어가면 기초과학을 이용한 거죠. 과학은 같죠. 네. 과학, 그러니까 반도체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평면 TV도 그러니까 LCD TV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LCD TV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요거는 또 이제 집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만 반도체 생산도 시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산 설비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두 가지가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항공우주연구원에서도 이제 입장을 내기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주 로켓과 탄도 미사일은 다른 거라고. 우리 대한민국은 우주 로켓 그냥 개발하는 건데 왜 미국은 이걸 못하게 하냐. 이게 맞는 거죠. 네.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저기 인공위성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 흐름 중에서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이렇게 꼭 앞에 이게 수식어를 단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일말의 양심의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요. 허위의 사실을 유포했다고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건 맞췄습니다.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건 맞죠. 그러면 단거리 로켓을 이용해서 위성 쏠 수 있어요? 단거리 로켓을 이용한 건 이제 거리로 추산을 할 때 대략적으로 사정거리 500km, 500km 내를 단거리라고 하고 1000km에서 5000km 정도를 중거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단거리 미사일로는 우주궤도 진입이 사실상 좀 어렵다고 예,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 단거리를 이용한 것은 되지 않고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대체적으로 이 중장거리. 그렇죠. 예. 그렇게 가는. 그건 어쩔 수 없네요. 인공위성 쏠려면 단거리는 쏠 수 없네요. 단거리 미사일은. 아니 나로 쏠 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의 인공위성 그래서 나로 21세기 과학 한국의 대단한 이건 뭐 축제고 잔치이며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과학의 꿈을 키워줄 아주 연관 산업의 파급 효과가 있고 그렇죠 예. 그런 얘기까지 했죠. 연관 산업 파급 효과가 얼마고 이건 뭐 이명박 대통령의 치적이고 근데 요즘에 한간에 또 언론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나로를 쐈을 때 MB가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처음에 실패했을 때 그러게 뭐 그런 걸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다. 뭐 이제는 이제 기사가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래서 이거는 위성이다. 인공위성이다. 인공위성 발사가 맞다. 새누리당의 진성준 의원이었던가요? 그 새누리당 의원 한 분이 민주당. 더민주당. 더민주당에. 그 진성준 의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팩트는 팩트다.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인정해야 된다. 위성을 썼으면 위성을 썼다 그러고 위성에 대해서 대응하면 되는 거지. 뭐 위성을 가지고 미사일이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대포를 쓰는 포탄을 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거리 포신을 이용한 포를 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 그냥 포를 쐈다고 얘기하지. 네네. 그럼 인공위성도 인공위성 쐈다 쓴 거잖아. 네. 뭐를 이용한 인공위성 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지. 네. 그래서 이게 좀 하여튼 아니, 뭐를 이용하든 뭐 인공위성은 어차피 쏠려면 네. 그 아니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미국이 우주 암호소 쏠 때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요. 네.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이용했다. 우주 암호소를 발사했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로켓 쏠 때도. 네. 특히나 일본은 2차 대전 전범국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군대도 없잖아요. 아, 근데 뭐냐, 인공위성이나 미사일이나 그게 그 같은 거다라고 하는데 일본은 계속 쏘거든요, 지금. 그게 미사일이면 헌법 위반이네? 그럼 뭐 자위대가 무슨 사실 헌법 미사일을. 이게 이제 원죄랑 관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죄. 그러니까 남의 나라가 이제 어떤 주권 국가가 위성을 쏘는 거에 대해서 시비할 수 없는데 국제적인 관례나 법에 의해도 근데 이제 유엔에서 북에다가 이제 탄도 미사일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네. 금지한다는 그 뭡니까 그 유엔 안보리 결의가 있죠. 제재 결의안을 네. 통과시켰잖아요. 이게 원죄죠, 사실은. 그러네. 네, 이게 거기서 오발한 거죠. 여기서 오발했어요. 예. 이게 왜 나왔냐면 이게 이제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이제 힘, 막강한 힘, 이게 최절정에 달했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이 최고의 힘을 가질 때 아닙니까? 막말로 이라크 쳐들어와서 이제 작살내고 마음에 안 드는 나라들은 다 박살내고 그 당시만 해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한테 살짝 개겼다가 유고에 있는 대사가 폭격 맞았잖아요. 다 죽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도 찍소리 못했어요, 중국이.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외교관한테 얘기를 들은 바에 또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외국에 나가면 러시아나 중국 같은 우리가 소위 대국이라고 알고 있는 나라의 외교관들이 미국 애들 앞에서는 완전히 90도를 꺾어서 네. 그 꼼짝 못하고 섬겼다는 예.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분이 하시는 말이 야 걔네들이 무슨 대국이냐 미국 앞에서 완전히 종처럼 굴더라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유일하게 미국 애들 앞에서 허리 안 굽히는 놈들은 북쪽 애들밖에 없다 이런 이제 개탄 어린 말을 했는데 예. 이 정도로 미국의 힘이 막강할 때입니다. 2000년대 초반이. 근데 이 시기에 북이 감히 그런 미국 형님한테 계기는 핵실험을 한 거 아니에요? 핵실험을. 그러니까 이제 이 당시에는 외국 대국들이 볼 때 북은 미친놈이고 이제 좀 있으면 미국한테 맞아 죽을 놈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말도 안 되는 이제 안보리 결의안을 네. 채택하자고 할 때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애들이. 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원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의 발표가 보면은 외교부에서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도 위성 발사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북은 결의안의 구속을 받고 있지 않느냐. 제약을 받는다. 제약을 받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전자로 보면 어떤 나라도 사실은 위성 발사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네가 결의안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잘못이었어. 라고 얘기하자니 너무 정말 창피하고 모양 빠지는 거네요. 모양이 안 좋고 그것도 또한 또 북한 때문에 네. 그런 또 인정을 한다는 그렇죠. 거죠. 아예 지금 정정당당할 거면 아예 그냥 폐기하자고 딱 제외를 해야겠네. 그러면 좋은데 네. 그럴 정도의 이 애들이 수준은 못 되니까 네. 지금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파 죽겠는 거죠. 그때 그러네. 들러리 선계 네. 이렇게까지 우리를 곤욕스럽게 만들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미국과 일본은 그렇다 치더라도 러시아 중국도 이 상황이 좀 짜증나겠네요. 그죠? 짜증나죠. 자기가 원죄가 있는데 예, 예. 또 상황이 있게 되니까 예. 뭔가 자꾸 거론하기 싫을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골치 아프게 또 그러니까 이제 또 와가지고 또 뭐 한 번만 만나주세요. 왜 그걸 안 하세요 라고 하는데 아 정말 참 그러니까 이제 애매한 거죠. 중국의 이 흐름이 점점 바뀌는 게 북미 간 해결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네. 둘 문제 아니냐. 왜 우리까지 결의안한테 끌어들여서 도장 찍게 만들어서 이렇게 수모를 받게 만드냐. 둘이서 좀 해결해라. 이런 쪽으로 흐름이 가지 않습니까? 중국의 기류가 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변했어요. 예전에 6자회담 진행할 때 보면 중국을 네. 언제나 뭐라 그랬냐면 우리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겠다. 다 하겠다. 예. 이랬는데 요즘은 북한 우리 북한이 할 거 없다. 우리 속은 아니다. 왜 우리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의장국으로서 의장국이 우리가 의장이다라고 얘기하다가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네. 완전히 네. 변해버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국가들 슬슬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 자체에 좀 어떤 의미가 좀 상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이런 주변 국들도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평화협정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북이 사실 미국한테 평화협정 맺자랬는데 그때는 다 이제 무시했거든요. 미친놈들 지랄한다 뭐 이런 투로 이제 아주 쉽게 무시했는데 지금은 그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에서 나오고 러시아에서 나오고 미국 내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한국의 보수 신문들에도 나와요. 그러게요. 중앙일보에서 기고를 하면서 평화협정 하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북쪽이 얘기했던 평화협정이라는 주장이 옛날에는 비논리적이었는데 지금은 논리적이어서 이렇게 호응도가 생길 걸까? 전혀 그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80년대까지는 힘으로 봤을 때 미국과 북은 거의 이제 이런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세에 있는 핵 위협을 일방적으로 가하는 쪽이었다면 90년대 이게 바뀌죠. 이렇게 핵을 개발하면서 약간 비슷해지면서 이때부터는 미국이 어떤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면 북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발언이거든요. 어떤 위협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말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미국은 위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나라고 위협이 있을 때는 쳐들어가서 작살을 낸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 방위에 대한 개념이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수세에 밀린다는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90년대부터 그런 말을 하다가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는 서서히 또 바뀌면서 지금 2010년을 근거로 오니까 미국은 완전히 역전된 듯한 분위기까지 느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수소탄, 뭐 SLBM, ICBM 이런 걸 모두 다 갖고 있는 북을 핵클럽에 가입시키자 하는 얘기가 러시아에서 나왔는데 나올 만해요. 이제 해결책이 없거든. 그리고 이제는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북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평화협정 얘기가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호응도가 올라가는 거지 이게 논리가 뭐 옛날에 맞았고 지금 틀려서 그런 게 아니다. 외교라는 것은 저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뒤에 군사력 갖고 협상장에 앉아서 우리 이 정도로 군사력이 있으니까 싸울래? 아니면 그냥 도장 찍을래?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북쪽의 힘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시대적인 과제로 좀 제기되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실제로 지금 북한의 행보를 지난 70년대 중국이 걸었던 6, 70년대 중국이 걸었던 행보와 좀 유사하게 중국이 그때 뭐였습니까? 양탄 일성. 그래서 중국이 원자탄과 수소탄, 양탄과 일성 그 이제 인공위성. 예, 네. 인공위성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중국이 그것을 갖기 이전에는 사실 국제 사회에서 중국보다는 대만이 그렇죠. 네. 그 장교석으로부터 이어지는 이를테면 한국 전쟁 발발했을 때 1950년에 왜 유엔에서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중국은 뭐 했냐라고 중국 그때 없었어요. 모택동은 그때 중국이 49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는 이제 장교석이 거기 앉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지금 중국이 양탄 일성으로 이제 완전히 이후에 70년대 미국으로부터 핑콩 외교를 이끌어내 가지고 북미 관계를 일정 미중 관계를 일정하게 이제 화해 무드로 쭉 이제 이어갔는데 지금 북한이 출구하고 있는 노선이 좀 그런 부분이 아니야. 그렇죠. 그죠? 계속 한다는 거지 계속. 네.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힘 아닙니까 결국. 중국도 양탄일성을 달성함으로써 미중 간의 평화를 이루었듯이 북도 힘을 가지고 지금 이걸 끌고 나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는 뭐 되돌리기 좀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서 위성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요 전 방송에서는 그 NK투데이라고 하는 방송에서는 위성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 경제적인 의미를 좀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정치군사적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인공위성을 가지게 되는 의미? 이를테면 아까 이제 그 미사일은 미사일로서 봐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우주로켓 개발 기술을 보면 북한의 현재 그 이제 은하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광명성 계열의 광명성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런 계열의 이제 로켓 제조 그리고 발사 기술을 보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거리 미사일
이미 있었어요. 이미. 예.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발사 시험은 안 했지만. 시험은 안 해도 저것은 미국 본토로 날아갈 거다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예상은 없게 하지. 근데 시험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삼성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낸드 플래시 메모리를 딱 출시했어요. 뭐요? 그러니까 와 뭐 완전히 뭐 새로운 뭐 반도체 제품이 딱 나왔어요. 값도 엄청 싸요. 이걸 보면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아 LCD TV는 정말 잘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아니면 이런 얘가 또 보잉 미국의 보잉사가 이 뭐 대규모 이제 새로운 보잉 747 여객기를 딱 출시했어요. 그럼 야 저걸 보면 야 보잉이 수송기 폭격기를 만들면 잘 만들겠는데 굳이 그것을 확인해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확인이 된다는 거죠.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보유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그걸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뭐가 되냐면 그 한 달 전에 1월 6일에 뭐 했습니까 북한이. 수소탄 시험. 제4차 핵실험. 네. 북한은 수소탄 시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근데 좀 좀 이상하더라고요. 보수 진영의 논리도 보면 처음에는 뭐 수소탄은 무슨 수소탄이야. 뭐 헛소리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다가 한 명 두 명씩 수소탄이라고 쓰기 시작해요. 일명 수소탄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소위. 예. 근데 문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가 실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네. 폭발력이 워낙 크니까. 네. 그리고 북한이 이야기하는 이 수소탄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인터넷 통일뉴스죠. 거기에서 북한 관련 이제 이런 기사들을 이제 좀 포워딩하는데 그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수소폭탄은 임계질량이 없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 그게 맞거든요. 임계질량은 뭐냐면 이 우라늄 그러니까 핵분열 반응을 하죠. 원자폭탄은 핵분열 반응을 할 때에는 일정 질량이 넘어가면 그게 이제 중성자가 일정에 유기되면 자동적으로 그 이제 핵분열 반응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 일어나가지고 폭발해버리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원래 원자탄 내부를 보면 히로시마 2나 리트볼 같은 걸 보면 그 이제 우라늄 물질을 둘로 분리를 해놔요. 그럼 이거 보면 참 미국 사람들이 진짜로 이거는 좀 영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다 어떻게 합니까? 이 워낙에나 일본이 끝까지 저항을 하니까 미국이 차마 참 이 사람들의 목숨을 중시하는 그 마음에서 도쿄는 때릴 수 없고 히로시마 정도 때리자라고 했는데 한 대 맞아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눈물을 머금고 나가사키 한 대 더 때렸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가더라. 이 미국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진짜 잘 보시면요.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거는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것이고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거는 플루토늄을 이용한 거거든요. 실험했고. 그리고 그 두 가지의 이제 기폭 장치도 타입이 달라요. 히로시마에 떨어뜨린 리틀 보이는 우라늄을 두 개로 뭉쳐놨다가 이것을 이제 충돌시켜가지고 기폭 장치 충돌시켜서 우라늄이 합쳐져가지고 임계질량을 넘어서서 폭발이 일어나는 방식이고 펜맨이라고 하는 나가사키에 떨어뜨린 것은 플루토늄을 압축시켜가지고 외부에서 떨어서 압축시켜가지고 터트리는 거거든요. 이거 완전히 이거는 핵실험을 두 판 한 거예요. 두 가지 모델의 시험을 두 판 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야 이거 히로히토가 항복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서둘러서 때렸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빨리 해야 되는데. 뭐, 미리 항복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원자탄은 이렇게 임계질량이 있어가지고 무제한적으로 크게 만들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수소폭탄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탄으로 초기 폭발을 시키고 그래서 고열과 고압을 만든 다음에 그 환경 속에서 그 같이 내장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무진장하게 터져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소폭탄을 수소폭탄의 전자기파 강력한 전자기파 형상만을 이용한 것을 EMP탄이라 하고 이것을 이 상당히 대규모 500메가톤이라 그러죠. 500메가톤짜리 규모의 수소폭탄을 미국 상공 500km 우주공간에서 폭발시키면 미국 전역이 석기시대로 되는 건 아닌가고 강력한 EMP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상당한 예 전자기 시스템에 이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을 간다는 거예요. 암흑시대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과장인 것 같고. 그러니까 전기 제품이 네. 다 녹고 네. 금융 시스템 멜팅되고 이런 것이 후유증이 엄청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EMP탄은 군부에서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 EMP탄을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EMP 현상을 만드는 이제 폭탄을 말하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제 EMP 공격에는 이제 그 하드웨어적 손상도 있고
약하면 소프트웨어적 손상이 있는데 하드웨어적 손상은 이제 강력한 전자기파가 터져버리면 이제 매우 미세한 회로 설비들이 복고 불능한 상태로 이제 맛이 가버리는 이런 경우는 이를테면 컴퓨터를 버려야 되는 거죠. 예. 스마트폰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프트적인 이제 손상을 가하는 좀 주변부지역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프로그램이 맛이 갔는데 프로그램을 다시 깔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의 미 본토의 상당 부분을 이런 EMP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수소폭탄의 현 단계에서 뭐 정치적인 활용 가능성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북한이 과시했다. 그리고 이제 과학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내보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이쪽은 간담회 순으로 지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냥 뭐 평화지향적이고 상식적으로 다 보면 아 위성을 야 대단하다 자력으로 쌌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북의 적대적인 입장을 가진 나라들은 다르게 보이겠네 그게. 무섭겠죠.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는 미국이 북을 더 이상 제동 할 수가 없다.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제 백일화에 드러난 것이 그렇죠. 또 큰 문제입니다. 미국이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하고 있는 건 전략적 네. 인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제재. 그러니까 옛날에 핵실험 1차 했을 때 제재, 2차 했을 때 제재, 3차 했을 때 4차 제재를 아무리 해도 점점 더 위력적인 핵실험과 위력적인 위성 발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제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군사력을 써서 네. 끝창을 보든가 아니면 달래서 타협을 하든가.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제재를 오랫동안 가하고선 우리가 그걸 기다리면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망하겠지 했는데 안 망하고 점점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나는 듯한 이 느낌을 준다면 이거는 국제사회에서 보든 미국에서 보든 제재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재로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다 이거. 그러면 이제 군사력 쓸까? 그때 좀 말씀하신 대로 무섭잖아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아직 실험 안 했어. 그러니까 전쟁하자. 혹시 안 날라올지도 몰라 우리나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할 수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거의 한계에 몰리고 있다. 한계 상황으로. 그리고 북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한번 몰아붙여도 이제 외국에서 결국엔 언젠가는 평화협정은 기본이고 진짜 러시아에서 말한 대로 핵클럽에 가입할 수도 있다. 쉽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도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이렇게 무기 체계로 보면은 조건은 되더라고요. 됐어요. 다. 수소탄하고 인공위성, SLBM하고 네. 그거까지 가지면 상임이사국 되니까. 그렇죠. 자격은 됐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핵클럽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가입시켜주자. 예전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박근혜 정부는 정말로 곤혹스럽죠. 네. 제재의 마중물을. 근데 그 얘기 있잖아요. 이게 재진입 기술은 아직 개발을 못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EMP탄이 골 때리는 게 그거라니까요. EMP탄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진입 안 해도 된다고? 재진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공에서 어차피 상공 500km면 우주에 우주 우주에서 터트려버렸는데 뭐 그러면 폭탄은 우주 쓰레기로 남고 예. 그 전자기파가 내려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SLBM 같은 뭐 잠수함은 근거리로 이동해서 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건 뭐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주장이네. 그렇죠. 대기권 재진입 기술. 예. 네. 그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산을 해보면 뭐 북한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겠냐라고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증할 수 있는 수단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을 이제 했다고 하고 수소탄이 사실이라면 사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요. 이렇다면은 이제. 북미 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북한이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일단 미사일 한 발을 쏴가지고 휴전선 상공에서 EMP탄을 만드는 거죠. EMP 현상을 내는 거죠. 그러면 휴전선 일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먹통이 되죠. 모든 전자장비가 미국이 자랑하는 이제 스텔스 F-22 랩터기가 비행기도 레이더가 꺼지는 거예요. 그냥 레이더를 끄고 수동 조작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예. 북쪽한테 밀린다고 봐야죠. 근데 레이더가 없는 거죠. 예. 그럼 미국의 모든 이제 공대공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이 작동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해야 되는 거요? 완전히 이거는 2차 대전으로 돌아가가지고 관 놓고 이제 쏘는 거죠, 이렇게. 딱 놓고 딱 예. 땡기는 거 있잖아. 그러면 뭐가 되냐면 미국이 자랑하는 F-22랑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군에서 무시하다가 이제 지겨운 이제 미그 21, 예, 어. 북한이 미그 21. 북한에도는 저런 비행기를 왜 가지고 있지?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레이더를 끄고 싸우면 이게 날릴만 하다는 거죠 이게. 네. 북쪽이 그 연습을 계속하는 건 확인되지 않습니까? 레이더 끄고 그렇죠. 싸우는 거. 네. 그리고 옛날 중동전에 참가했을 때도 레이더 다 끄고 가서 작살했잖아요 이스라엘은. 네. 그거는 계속 연습하는 중이고 EC-11기도 그렇게 시켰더라고. 그럼 북쪽은 의도적으로 그 연습을 했다는 것은 EMP탄을 전쟁 시에 투입해서 상대방의 전력을 마비시킨 다음에 수동적으로 싸우겠다 하는 전략이 있는 거라고 좀 추측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은 재진입 기술 필요 없이 의미가 없네. 그냥 인공위성 발사 기술 정도면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아니든 대기권에 진입시킬 수 있는 EMP탄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를테면 이 지금 제도권에서 이야기하는 북한 핵 미사일 기술은 가장 최고로 이제 후퇴시켜 놓은 거잖아요. 북한의 핵이라는 건 아직까지도 그 히로시마 원자탄하고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 히로시마 원자탄을 개발한 게 언제입니까? 그게 1945년이에요. 1945년이면요. 그때는 컴퓨터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럼 그거 뭘로 만들었지? 그 사람 손으로 만든 거지, 기계로 이렇게. 예. 그 시절에 원자폭탄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북한이 지금 우주 로켓까지 발사하고 있는데 북한이 2006년부터 핵실험을 시작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도 히로시마급의 원자폭탄이나 만들고 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북한은 완전히 낙후해가지고 걔들 지금 70년대 무기 가지고 싸워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근데 히로시마급 원자탄은 40년대 무기예요. 40년대. 70년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원자탄 당연히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라고 인정해버리면 사실 미국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게 60년대거든요. 그러면 북한이 아무리 북한의 전투기들은 다 70년대 제품이고 라고 하면 미국은 60년대부터 ICBM 가졌다는데 이러면 이제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이제 선전 논리에 그냥 매몰돼버린 게 아니냐 이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이 난리의 강도가 한국이 제일 극렬하잖아요. 지금 보면 제일 선봉에 서 있죠 지금. 미국도 예상보다는 안 극렬해요. 예를 들어 오바마가 뭐 연두 연설할 때도 북에 대한 얘기는 입에도 담지 않았거든요. 뺐단 말이지 일부러. 핵시험 이후에 연설이었는데 없었죠. 네, 아예 언급을 안 했어요. 괜히 언급해서 이제 뭐 북한이 바라는 걸 들어줄 바엔 말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잘못 매기겠다가 또 나중에 예. 돌리기도 싫고. 그러니까 열어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의 가능성을 어떻게 해결할지. 근데 극렬한 난리를 치는 게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네. 아니고 한국이거든요. 한국.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이런 식의 북쪽의 계속적인 어떤 뭐 핵시험, 그다음에 위성 발사 이런 것이 결국 제재 무용론으로 귀결될 거라는 것쯤은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도 짐작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뭐 또 유엔에서 제재 기여를 내내면 해봤자 시간이 흐르면 결국 북미 수교가 되고 미군이 철수하고 그 다음에 뭐 잠타면 북이 핵클럽에 가입하는 사태까지 올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극렬한 지금 발광 모드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발광 모드에 들어가봤자 힘이 없으니까 중국이나 러시아 미국은 안 움직이거든요. 잘. 네. 이제 더 발광하는 거죠. 열받아서. 그게 아까 저희가 이제 쭉 얘기했던 그런 상황. 이제 발광을 넘어서 질환 발광하는 단계까지 와서. 자해 상황. 네, 자해 상황까지. 개성군단을 폐쇄하는 건 이제. 거의 자해 상황과 이제 우발적인 뭐 이제 이런 상황까지도 우려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역전시킬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도대체 이 흐름 자체는.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섰다고 봐요. 이게 그 국제적인 역사만 보더라도 아까 이제 중국 얘기를 했는데 중국하고 수교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배경이 결국은 이런 배경으로 그렇죠. 군사적 힘의 배경으로 그렇게 강제가 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선례가 없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런 관계 발전 자체가. 그럼 그 선례를 잘 공부를 했어야 되지. 해체적인 지금 방향 자체를. 핵무장 국가는 일단 역사적 선례로 볼 때 침략당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역사에서는 네. 그죠. 핵무장 국가가 ICBM과 SLBM까지 나가 갇혔을 때는 핵클럽에 가입했고 즉 유엔 상임이사국이 됐고 이게 국제선례거든요. 그러니까 북이 지금 거기서 유일한 예외가 지금 된 상황인데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관례대로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지된다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국가 수교하고 핵클럭화까지도 예상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누구라도 사실은 바보가 아닌 이상 예측할 수 있는 거죠. 핵이 없어서 침략당하지 핵이 있어서 침략당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국제 정치 외교 전공을 하셨던 지식인들이 그 외교적 선례를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네. 이런 이렇게 간다. 그래서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근데 여기 안에만 꽁꽁 묶여 있어. 그래서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이 네. 보여준 양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뭐 한국 정치 같은 거면 보수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심해서 이거 미사일 발사 규탄한다고 하면서 북한 인권법 제정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이 똘똘뭉뚱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저는 그 여야 대연정, 반북 대연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밀고 있는 개념입니다. 논리가 이랬잖아요. 북한은 핵 미사일 개발을 하지 말고 그 돈으로 북한 주민들이나 먹여 살려라. 그런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7차 당대회를 지금 공고했단 말이에요. 일단 1980년에 제6차 조선노동당 당대회를 개최한 이후에 뭐 당대회를 하면은 뭐 그런 이제 뭐 생산 지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고를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도달되고 성과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대회를 또 개최하고 그래서 북한이 1, 2, 3, 4, 5, 6차 대회까지 해온 것 같은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이 재개되면서 북한이 6차 당대회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빠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대회를 안 하는 상황이 30년이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북한은 당대회 없다 이제. 북한은 오늘 망하냐 내일 망하냐 그러고 있는데 무슨 당대회를 하겠냐 이런 이제 논란들이 나오는데 그런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사일 개발하지 말고 그 돈으로 인민들이나 밥이나 먹여 살려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북한이 5월 달에 7차 당대회 한다고 이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저런 뭐 성과나 차후에 뭐 경제 개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보수 진영 종편의 이야기를 보면 북한은 양극화가 가장 심한 국가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북한이 제시하고 있는 평양에 뭐 이런 아파트가 생겼다 저런 새로운 유원지가 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저건 전부 다 조선노동당 특권 세력 고위 관료들이 해나가는 거지 일반 주민은 아직도 뭐 평양에 이름 없는 길거리에서 굶어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북한의 고위 관료가 그렇게 많아요? 늘어난 중이에요. 전국민아 고위 관료의 전국민아 계속 만들어버리니까. 아니 그 논리도 그 중앙일보가 처음 그런 논리를 폈던 것 같은데 그 하나의 사례를 이제 특권층의 전유물로 처음에 한두 개 만들 때는 그 논리가 통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 세 개, 네 개 내다가 나중에 20개, 30개 되다가 나중에 그런 거 100개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주민들이 나무게 살려라 라고 하니까 그거를 받아 적던 남쪽 사람들이 예라이씨 우리부터 먹여 살려다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진퇴양난에 빠진 거 아니냐. 정치권 왜 그러냐고. 지금 이 한국 정치권 그다음에 나와서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포함돼서 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적대감 증오 혹은 이것의 뿌리가 도대체 뭘까 실체가 뭘까 한 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때요 권 대표님은 뭐 싫어하는 거 있어요? 증오하는 대상 동물 중에서 좀. 저는 정말 막 몸서리치게 네. 막 싫어하는 건 쥐. 쥐. 네. 자 쥐를 싫어한다. 증오는 아니고. 어쨌든 적대시할 거 아니에요 쥐를. 그러면 왜 싫어해요? 곰곰이 따져보면.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걸 곰곰이 따져 들어가면 인류가 싫어하는 동물들이 쥐 아니면 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인간한테 다 해를 끼쳐요. 뱀은 독사 같은 게 있어서 네네. 물리면 죽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독사에 물려주는 사람 꽤 많았거든요. 그다음에 그쵸. 쥐는 어때요? 병을 옮기죠. 페스트 같은 거. 아, 그러니까 유럽에 흑사병 같은 거 옮기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쥐는 대체로 병균을 옮긴다. 그래서 쥐가 있으면 우리가 위험하다. 더러운 의미로.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거죠. 이 적대감이나 증오는 사실 나한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어떤 두려움이거든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제 해를 끼칠 대상을 이제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건데 이유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테 뭐랄까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 물론 옛날에 전쟁을 직접 했던 사람들은 죽고 살리고 했으니까 그걸 경험을 했었겠죠. 근데 그 이후 세대는 어때요?
피해 뭐 보셨어요? 혹시 전, 네, 없어요. 집 앞에 목함지라도 묻혀 있었어요? 아니 부모님은 오히려 네. 한국 전쟁 기간 동안에 네. 멀리서 포성 소리 몇 번 듣고 어린 인민군 병사가 마을을 지나가더라 가더라는 거예요. 가다가 물 좀 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물을 한 잔 딱 먹이고 어? 보낸 거. 끝. 한국 전쟁에 대한 기억은 그거야. 끝.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 제가 하고 자는 얘기는 직접 우리한테 피해를 끼친 대상에 대해서 갖는 적이 적대감이면 합리적 증오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있죠. 현실적으로 나한테 지금 피해를 네. 주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나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피해를 미친다 끼칠 거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은 이거는 합리적 적대감이 아니에요. 네. 합리적 증오도 아니고 그냥 허위 의식이라고 봅니다. 허위 의식. 저도 사람들을 얘기를 해보면 그런 네. 분들이 대 기본적으로 네. 무슨 말을 하시냐면 네. 다들 그러잖아. 네. 왜 너만 안 그래? 네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북에 대해서 공포를 현실적으로 공포를 느낄 수 있는 집단이 있긴 있어요. 네.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이에요. 얘들은 진짜 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 하면 김일성 주석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제 시작된 얘기겠지만 박정희가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건 유명한 일화 아닙니까? 자기는 친일파였는데 그래도 김일성 주석은 독립운동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강력한.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전쟁을 해서나 통일이 되면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친일파니까 혹시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적대감 같은 거 가졌을 수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적대감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거든요. 박근혜도 뭐 이제 예를 들면 혹시라도 북쪽이랑 통일을 하거나 전쟁을 해서 내가 잡히면 걔들이 나를 살려줄까 죽일까.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좀 심각하죠 상황이. 막 욕하고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실제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거나 북의 적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오하는 건 맞아요. 무서우니까. 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사실 북에 우리가 뭐 해를 끼친 일도 사실 없고 해코지를 당한 일도 별로 없단 말이죠. 전쟁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6.25 때 북이 이렇게 밀고 내려온다랄 때 이병철 회장이 있죠. 삼성그룹에. 후퇴 안 했습니다. 서울에 그냥 남아있었어요. 근데 네. 그 이유가 뭐냐. 내가 무슨 악덕 자본가도 아니고. 그때는 작은 작은 규모의 사업을 했어요. 내가 무슨 악덕 자본가도 아니고 기업가도 아니고. 그러니까 북에서 얘기하는 타도 세상이 아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남아있어봤자 나한테 해코지할 이유가 없다. 안 간다. 정종 회장도 피난 안 갔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회사 조그만 거 하고 있었는데 그 네. 똑같은 이유입니다. 내가 뭐 해코지 당할 이유가 없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자기 자서에서 뭐라 그랬냐면 두 번째로 또 후퇴한 적이 있죠. 네. 그때는 피난을 갔어요. 네. 왜 갔을까요? 잘못했나? 뭐냐면 피난 안 가는 사람들을 이승만 정부가 작살내는 걸 봤다는 거예요. 맞아. 부역자로 설명했어. 너 왜 피난 안 갔어? 너 빨갱이야? 그러니까 와서 작사를 내는 걸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판을 해놨거든요. 책에다.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두 번째에 후퇴 전쟁 때 이제 후퇴할 때는 피난을 간 이유는 뭐예요? 적대감 때문에? 아니죠. 공포죠. 공포 때문에. 누구에 대한 공포? 북의 인민군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이승만 정권에 대한 공포예요. 혹시라도 인민군한테는 그때 내려왔을 때 어차피 안 당했으니까 뭐 피해 본 게 없으니까 안 가도 되는데 안 갔다가 이승만이 다시 올라오면 이제 난 이제 위험하겠구나 하는 걸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느끼는 반북 공포는 사실 북에 대한 공포가 아니고 북을 적대시하는 극우 세력에 대한 공포죠. 반북 행위에 나서지 않으면 처벌받을 거에 그렇죠. 대한 두려움. 예, 네. 종북으로 몰릴 수도 있다. 예. 이병철 회장이 그걸 느끼고 그 이후에 피난을 갔듯이 한국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그 경험을 하면서 반북 행위에 동참하지 않거나 그쪽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북한 쪽의 입장 이를테면 뭐 조봉감 당수 진보당 조봉감 당수가 평화통일 얘기하다가 사형당하고 그리고 이제 뭐 김대중 80년대 네. 수많은 대학생들이 이제 막 남북통일 네. 외치다가 감옥 가고 철창 가고 하는 거 보니 야 저거 북한 비판 안 하면 인생 조지는구나 그렇습니다. 호적에 빨간 줄 가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거 이제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다 보니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사실은 북에 대한 공포니 북에 대한 적대감이라기보다는 본질에 있어서는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공포라는 거죠.
쟤들한테 찍혀서 빨갱이로 몰리거나 네. 종북으로 몰리는 게 너무 무섭다. 그래서 나는 일단 반복하겠다. 이건 살아남으려면? 네. 이건 이데올로기적 선택의 문제. 합리적 판단의 결과에 의한 네. 것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 생존을 위해서. 정치권은? 정치권도 똑같아. 똑같이. 정치권은 마찬가지. 정치적 생명. 네. 네. 만약에 빨갱이로 몰렸다면 정치권에서 끝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도 돌파한 정치인들은 있어요. 여기는.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분. 네. 연방제 같은 거 주장했다가 네. 빨갱이로 몰렸어요. 그 80년에 네, 사형 선고도 받았죠. 네. 내라는 모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으로 그렇죠. 사형 선고 받았죠. 그런 애도 불구하고 네. 소신을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갔던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정치인들이 요새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다들 다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은 어떻게든 욕 안 먹으려고. 탄압 안 받으려고. 요즘 야권 정치인들을 그 80년 12.12 쿠데타 광주항쟁 국면으로 복귀를 시켜보면 전부 다 신군부 만세를 부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이중대 수준이라는 거죠. 네. 전투력을 상실한.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공포 때문인 거죠. 이 공포에 맞설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이중대밖에 더 되겠느냐 궁극적으로. 근데 한국을 지배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것은 결국 한국 극우 보수 세력에 대한 공포예요. 당장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는데 너무 그렇게 쓰지 말고 박근혜가 됐는데 안전하겠느냐 어른들 그거 걱정하는 거야. 네, 그렇죠. 다시 두 번이나 민주정부가 섰는데 김대중 노무현 또 이명박이 되고 박근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계속 얘네들이 그렇죠.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 몸조심해 해야지 미리. 어차피 안 되네. 그러면 입장을 확실히 정하는 거죠. 난 반북이야. 이게 저는 북에 대한 적개심의 실체라고 봐요. 부모님들도 진짜 이게 북에서 뭐 천일이 온다 이런 것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당선이 어쨌든 되고 나서 네. 딱 걱정하시더라고요. 야, 너 괜찮을 거 아니야? 그게 공포하다. 그게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천안함이 터졌을 때 고등학생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북의 소행이냐. 90몇 프로가 아니라 그랬어요. 북의 산 거 아니다. 95% 고등학생이. 90몇 프로인데 하여튼. 근데 불과 몇 달 뒤에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는데 40몇 프로 떨어져요, 이게. 네. 그 왜 그럴까요? 이 첫 번째 여론조사는 이명박 정권 말기 때 했어요. 선거 직전에. 네. 그 이때는 고등학생들이 볼 때 박근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95%가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냥. 네. 소신껏 대답한 거죠. 네. 근데 선거를 했더니 박근혜가 됐네? 이제 소신껏 대답하면 안 되잖아요? 알아서 40%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야, 알아서 기는 거군요. 네. 40%는 용감하구나. 예전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군대 가면 차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여튼 최선을 잡아서 네. 하여튼 이 정도로 확 차이가 나게 떨어졌다는 건데 결국 이게 천안함에 대한 판단 능력이 고등학생들이 몇 개월 사이에 새로운 정보를 입수해서 뭐 다시 판단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긴 힘들고 하나밖에 없는 거지 변수는.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냐. 내가 소신껏 말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소신껏 말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이제 박근혜 정권이 결정적으로 그걸 강화시킨 건 맞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아, 이 극우보수 세력이 영구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혹은 민주정부가 한번 쓰더라도 언제라도 역전될 수 있다. 그건 몸조심해야죠. 네. 몸조심. 아, 그걸 학습했어요 이번에. 네. 네. 몸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 입장을 확실히 잡고 가야 살아남는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다들 내시가 된 겁니다. 반복 대연정이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반북 대연정 개념 어때? 밀고 계신 거죠? 근데 그 정치권은 정치권 어쨌든 논리가 있잖아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여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감시하고 있잖아요. 제가 약간 좀 이상한 얘기한다 그럼 막 세례를 막 안기니까. 근데 시민단체들 쪽에 주로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그쪽 분야에. 근데도 그런 비슷한 논리를 지금 편단 말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그게 그런 극우에 대한 공포만 있는 것인가.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게 가장 핵심이고요. 네. 그 이 시민단체건 국민이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게 있어요. 그 일종의 북에 대한 경멸심 같은 거. 그 오랫동안 이제 여론 공작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북에 대한 공포는 처음에 없더라도 이 극우 세력에 대한 공포가 있는 조건에서 그런 선전을 받으면 그걸 믿으면 어때요? 자기 합리화가 좋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북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극우 보수 세력이 무서워서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라고 하면 창피하잖아요. 진짜로 북이 악마여야지 자기가 그걸 갖고 있는 게 합리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수용하는 측면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경험한 게 어떤 게 있냐면 북쪽에서 민중항쟁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예요. 폭동이. 그래서 곧 망할 거라 그래 누가. 그래서 80년대예요? 90년대. 90년대? 예, 90년대인가 2000년대인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동상을 막 이렇게 쓰러뜨려서 끌고 다닌대요. 동구권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동상 끌고 끌어내려서 끌고 다니고 그래서 어유 진짜냐? 민중들이 막 그렇게 봉기를 일으켜서 동상을 쓸어내려서 끌고 다니냐? 그래서 진짜냐? 그거 어디서 나온 거냐? 그 일본의 무슨 잡지에서 나온 거라는 그 얘기가 그 썬데이 서울류의 잡지예요. 그래서 그걸 믿냐? 그랬더니 어 그래도 그 잡지에서 나온 건데요. 그럼 사진은 하나라도 있냐? 사진도 없대. 그냥 그 일본의 아주 허접한 삼류 잡지가 보도한 거를 믿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 사람의 지식 수준이면 저런 거 안 믿는 사람인데 저런 잡지에 나온 거 왜 믿을까?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믿고 싶은 거예요. 그걸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걸 믿어야 내가 북을 적대시하는 게 합리화가 되니까. 그래서 받아들이는 이 정보가 굉장히 왜곡된다 일단 이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옛날에는 북을 머리에 빨간 뭐 뿔이 달리고 도깨비 같은 놈들이라서 뭐 싫어했다. 공산주의자라서 싫다. 사회주의자라서 싫다. 그렇죠. 이런 게 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적개심이 있지는 않거든요. 네. 샌더스 좋아하는 거 보세요. 소련 붕괴하고 이후에. 네. 예. 냉전이 세계적으로 해체된 다음부터는 사실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 같은 건 거의 없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북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쟤네가 사회주의라서. 네. 중국도 사회주의인데 안 미워하잖아 별로. 그러면 뭐냐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난 거는 한국 사람들이 90년대를 거치면서 오늘의 주장은 좀 다르지만 심리가 변화하잖아요. 어떤 식으로 변화하냐면 사람들을 서로 비교해 돈으로. 그래서 나보다 부족한 사람 좀 강한 사람 있으면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습니까? 이 풍조가 한국 사회에 퍼지죠. 90년대부터 급격하게. 한마디로 이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깔보고 조금 더 잘난 자가 못난 자를 깔보는 이런 이제 풍조가 퍼지거든요. 제가 이걸 싸우는 심리학에서는 권위주의적 성격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만연됩니다. 근데 이때 마침 북은 고난행군을 했어요. 막 굶어 죽는 사람이 넘치고 막 이랬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나보다 가난한 이웃들을 깔본단 말이에요. 아, 루저 막 이러면서. 근데 북은 어떻게 보이겠어요? 굶고 있는데. 루저 이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확 확산이 되는 거죠. 정치권하고 시민단체 쪽에 이제 그런 북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도발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깔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을 규탄하는 이런 식의 이제 그 성명을 내는 그 분들의 느낌 어떤 거냐면 하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북이 뭐 위성을 쏘든 굉장히 군사적 위력, 군사적 수준 이걸 굉장히 낮게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엘리트주의가 막 풍기는 거예요. 이게 좀 세련되고 이게 좀 뭔가 현대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게 바로 내려다보는 우월주의죠. 네네네. 나는 그러니까. 많이 가졌고 돈 많고 너희도 가난하지 않아?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중에는 예를 들면 이제 사회주의 시스템 자체를 사회주의는 뭐 20세기에 끝난 체제인데 그걸 아직도 하겠다고 붙들을 잡고 아이고 이런 시각도 있을 것 같고 중국 봐라 중국 하려면 중국처럼 하든지 근데 저건 아유 딱 보면 하나를 보면 다 안다고 이런 이런 이제 심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 이제 첨가하면 사실 사회주의가 낙후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별로 없죠. 소련이 망했다는 거 말고는. 네. 그죠. 소련과 동구권의 붕괴. 예, 붕괴. 보통 그거죠. 그래서 사회주의 실험은 끝났다. 끝났다. 얘기지.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싸우는 심리학에서 이제 에리 프롬 이론을 소개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에리 프롬이 이미 사회주의, 소련 사회주의가 출발해서 진행되던 5, 60년대부터 비판합니다. 네.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다. 가짜다. 네. 그래서 망할 거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예언이 적중해서 망했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 소련 사회주의는 사회주의의 정도를 좀 이탈한 사회주의였다라고 봐야 된다면 그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사회주의 실험이 일부 성공한 나라들이 저는 오히려 북유럽 아니냐. 예를 들어 스웨덴, 노르웨이, 뭐 이제 이런 핀란드, 덴마크 이런데 우리가 소위 복지국가고 사회민주주의, 네, 사회민주주의라고 네. 하면서 복지국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행복지수 높은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이 받아들인 시스템이나 제도나 이런 게 다 사회주의적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름 실험하는 중이에요. 어, 지금 끝난 게 아니고. 또 예전에 케인즈도 빨갱이 아니냐라고 네, 얘기 들었고. 예. 어, 그 다음에 뭐 지금 샌더스. 예. 지금 샌더스도 네, 이제 남미. 예. 그러니까 인류가 사실은 살아온 역사적 기간을 보면 네. 사회주의가 처음에 등장한 건 1917년이죠. 러시아 네. 혁명 때. 그러면 아직 1세기 어떻게 보면 2세기 되겁니까? 네. 정도밖에 실험을 안 해봤어요. 근데 자본주의는 얼마나 됐습니까? 벌써 17세기 18세기부터 등장해서 그렇죠. 21세기까지 된 네.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본주의 실험이 문제가 있다, 실패했다라고까지 지금 이제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몇 년이냐 하면 한 4, 5세기 지나서 겨우 안 된다고 나오는 거고, 사회주의는 시작도 잘 안 해본 단계, 이제. 한 3, 4세기 정도 지나봐야 네. 사회주의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사회주의가 뭐 이제 이미 실험이 끝났고, 뭐, 낡은 체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게 감정적 대응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이를테면 이제, 어떻게 하나 북한이. 네. 자기가 청춘을 다 바쳤던 사회주의, 어. 막스, 응? 마르크스 동지의 사회주의. 하지만 소련의 붕괴를 보고 나는 버렸지. 그런데 북한이 그거 하면서 어떻게 해나간다고? 아직까지. 말이 돼? 쟤들이? 어떻게 쟤들이 그런 걸 할 수 있어? 뭐 이런 심리인 건가요? 그거는 그 사대주의죠. 예, 사대주의. 러시아도 못했는데 네. 어떻게 감히 니네가. 유럽도 못한 사회주의를. 어떻게 니네가. 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결론은 더 있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네. 시간이 더 흘러서 네. 어떤 사회주의가 정말 인간을 위한 사회주의로 판명되고 어떤 사회주의가 살아남는 생존 가능성이 있는 사회주의 지속 가능한 사회주의냐 하는 것은 실험 중이죠. 어, 지속 가능한 사회주의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가 지속 가능. 아니 그 저기 어쨌든 한민족이지만 하나의 국가고 네. 자체로 제도를 선택해 가지고 운영되면 그냥 잘 지켜보시고 우리는 우리 살고 있는 여기를 어쨌든 정의롭게 만드는 게 기본 관점 아닐까? 아니 그리고 한국도 이제 사회주의 받아들여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네. 뭡니까 이 사회주의적 내용이라고 그래서 다 거부하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저번에 중학교 무상급식 하니까 네, 그렇죠. 어,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에서 네. 이건 사회주의 시책이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노전 대통령이 세종시 만드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회주의 도시라고 했어요. 국무총리가 그랬어요 네, 그때. 계획도시. 예, 네, 사회주의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냥 자본주의 그렇죠.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뭐가 확실해졌냐면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럼 뭐 그렇죠. 미국에서도 경제에 많은 얘기가 전 세계 다 나온 얘기거든요. 네. 신자유주의로 돌아가니까 네.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자산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한참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회주의에서 좋은 내용은 받아들여서 과감하게 실험할 때가 됐다. 인간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아, 그게 정치권에서 먼저 딱 동을 딱 떠주면 다 좋은데 그죠? 샌더스 떴잖아요 미국에선. 미국은 그런데. 예. 네. 그래서 지금 샌더스를 수입해야지 되지 않을까. 미국은 국가보안법이 없죠. 없죠. 남쪽은 국가보안법이 있고. 사상의 자유가 없죠. 한국이 만약에 사상의 자유가 허용되는 정상 국가가 되고 네. 샌더스 같은 후보가 나올 수 있다. 즉 내가 사회주의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올 수 있다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새누리당은 그렇죠. 우리나라의 정권 절대 못 잡습니다. 아니 한국에도 사회주의자라고. 선언하면서 나온 정치인은 있었죠. 반복적이지만. 이상한. 아니, 그러니까 반복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데 어떻게 네. 반복사회주의가 가능하냐 네. 반복진보가 가능하냐 하는 얘기인데 저는 일단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이 지구상에서 가장 심각한 북맹이다. 북맹. 네, 일단 김진환 교수님이 쓰신 개념인데 네. 왜 북맹이냐 하면 가장 접촉을 못해요. 그렇죠. 지구에 네. 사는 모든 사람, 국가 사람들 중에서 북에 대한 접촉이 제일 부자연스럽고 제한돼 있어요. 네. 또 정보도 가장 심하게 차단돼 있어요. 네. 해외 어떤 나라도 북에 대해서 정보 수집할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사이트 들어갈 수 있고. 접속 다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신의미스님이 북한을 그렇게 방문하신 것도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락거릴 네.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북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구조상 구조적으로 제대로 알 수가 없죠. 사실은 나 어디에 대해서 잘 알아.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서 네. 그러면
몇 번 갔다 왔어부터 그러잖아요. 네. 아 여행 전문가도 또 많죠. 네. 그 나라. 어 네. 아니면은 너 나는 오스트리아 전문가야. 나 몇 번 가봤어? 한 번도 안 가봤어. 정보는 잘 입수해? 아니 그쪽 건 하나도 못 봐. 네. 그럼 이게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네, 우리가 딱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증오를 갖고 있다는 거.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거.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거. 네. 이거는 저는 비이성적인 행위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저는 모른다라는 걸 전제에 깔고 있어야 됩니다. 김진양 교수 지적처럼 북맹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알면 얼마나 하겠어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런가요? 네. 되게 탈북자들이 고발하는 인권 유린 현장 하면서 이제 전시회를 하잖아요. 네. 그런 걸 보니까 그림을 그려놨어요. 하나만 해가지고 뭐 사진이라도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리고 원래 그 나라에서 이탈한 사람들의 정보를 일방적으로 믿는 건 참 위험하죠. 네. 그죠. 그 나라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인데 그 나라에 대해서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거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쿠바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굴 만나면 돼요. 쿠바에 가보는 게 최고지. 쿠바가 싫어서 이민 온 사람들을 만나서 쿠바에 대한 정보를 얻으면 왜곡된 시각을 갖기 쉽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다 쿠바 싫어하니까. 아, 외교 관계는 없는데 갈 수는 있잖아. 쿠바랑. 쿠바는 갈 수 있잖아. 쿠바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지구상에서 못 가는 사람 북밖에 없어요. 모르면 일단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거, 자유. 자유왕래라고 하는데 그거. 그다음에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는 자유. 이걸 제공한 다음에 반복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네. 이게 없는 상태에서 반복을 하는 것은 나 스스로 비이성적인 인간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웃집 사람 누군지도 모른다 잘. 하지만 증오한다 하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 자체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고 일단은 지금은 반복할 때가 아니고 알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때 아니냐. 모르니까. 네. 그래 알기 위해서 노력하려면 당연히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됩니다. 접촉할 수 있는 자유,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유 같은 거. 이제 그걸 정부에 요구할 때다. 안 그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독점합니다. 정보를. 그렇지. 정부나 이 조중동이 독점해서 지네들 맞대로 정보를 조작해요. 지금 그럼,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그럼 우리는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북맹인 상태에서 그 증오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되는 건데 거기에 좀 말려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교 공문서도 조작을 하는데요, 뭐. 그렇죠. 네. 그리고 뻑하면 사람 죽었다라고 다시 살아나오고 뭐 이런 현상이. 그 예수 이후에 가장 부활을 많이 한 나라가 북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수시로 부활을 하더라고. 얼마 전에 황명서가 부활했었죠. 네. 최룡해. 최룡해도 부활했고. 그리고 TV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게 숙청의 이유가 되는지. 그럼 우리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여러 번 죽었다 살아난 거죠.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네. 있고. 네. TV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마음들의 조작질을 해도 문제는 북에 대해서는 해도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북에서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을 이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정권에서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놓고 책임지지 않는 것이 한국 사회 70년 동안 진행이 되어왔고 그렇다면 이제 지식인들이나 좀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런 거에 경각심을 가지고 정보를 잘 판단해야 되고 자기의 머리로 최대한의 공정한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예전에 저기 일제 시대 때 그 친일 언론을 비판적으로 보던 내용과 같은 것 같아요. 연일 일본군이 연전 연승한다는데 어떻게 전선은 점점 가까워지냐는 거지. 그렇죠. 연일 미국 이 괴수들을 이제 깨부시고 있다는데 어떻게 점점 전선이 일본 쪽으로 오자는 거예요. 그게 언론의 참 이제 폐해인데. 우리나라가 1940년대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변절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일제시대 때. 네네. 그러니까 30년대까지 잘 버텼어요. 나름. 근데 40년대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다 변절합니다. 이때 거의 변절했다고 봐야 되는데 왜 그랬겠어요? 언론에서는 다 맨날 이기고 있거든요. 네. 동영화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대동화공영권. 대동화공영권. 네. 그게 열린다고 맨날 선전하니까 이 지식인들이 볼 때는 야 이제 끝났구나 일본의 시대구나 되돌릴 수 없겠구나 해서 그때 다 변절했거든요. 근데 좀 있으니까 해방이 돼버려. 그러니까 그 암살 같은 영화 나온 거예요. 해방될 줄 몰랐잖아. 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이 그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국민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근데 그나마 이제는 위성을 위성이라고 하는 언론도 있고 뭐
한두 명이지만 정치인도 있고. 네.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어요. 그것도 계속 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연이어 쏜다 그랬잖아요. 연이어 쏘면 점점 늘어날 거 같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물량으로 그냥 일반화시키고. 왜냐하면 처음에 1차 했을 때 실패. 뭐 내지는 가짜. 네. 뭐 위성도 맨날 실패. 그러다가 이제 네 번, 다섯 번 쏘니까 나중에 옛날에 그것도 다 성공으로 바뀌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계속 쏘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속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위성 얘기를 하다가 막 사회주의 얘기가 네. 나왔네. 아, 네.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적대감의 그 근원을 좀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반복 적대감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적대감, 뭐 또는 뭐 주변의 어떤 단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도 자기가 진짜로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를 당해서인지 아니면 뭐가 무서워서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좀 합리성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는 특히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할 때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는 북한의 핵실험, 4차 핵실험과 인공위성 이게 이제 차후에 박근혜 정부가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아까 이제 쭉 이야기 나왔다시피 미국이 전략적 인내를 하고 있잖아요. 전략적 인내를 더 이상 못하는 상황. 전략적 인내를 안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전략적 파산이죠. 예. 뭐 총파산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제 완전 파국으로 가든가 뭐 그런 이제 전국으로 지금 이제 뭐 치닫고 있는 것 같은데 다가오는 키리즈브 훈련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된다. 그러게요. 3월 7일부터. 그러니까 북의 양상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이야기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바로 이제 동결시켜버렸잖아요. 네. 이것은 북측에서 사실 박근혜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까 계산해오다가 개성공단 네. 혹시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하면 어떡하죠? 검토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날 오후 5시 반이었나요? 그때 바로 동결해가지고 딱 정리시켜버렸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 완전히 좀 북한이 제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갈 때까지 가려고 한다는 게 또 여러 가지 와전이 될 수 있으니까 박근혜 정부에게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입장으로 좀 보여지고. 근데 한 가지 양상이 드는 게 대북 확성기가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예.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했는데 수소폭탄의 대응으로 확성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확성기 이 방송 시간을 늘린다. 시간을 연장한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동식 또 방송도 한다 그러던데. 네. 그것도 이제 긴급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동식 방송기도 구입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북한이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둘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개성공단 폐쇄도 바로 이제 군사지대화 해버리는 초강수를 뒀는데 확성기가 그대로 둔 된다? 이것을 과연 그대로 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가오는 키리즈브 훈련 정말 좀 우려됩니다. 참 걱정되는 것은 이번에 개성공단을 북쪽에서 이렇게 폐쇄 조치를 취하면서 다 끊었지 않습니까? 통신을. 네. 군통신, 네. 뭐 무슨 통신 다 끊어서 지금 남북 간에 통신이 없어요? 연락되는 게? 그렇다면 긴급 연락이 안 되죠? 안 되죠. 할 수 네. 없어요. 안 되죠. 그럴 경우에는 옛날처럼 뭐 확성기 방송을 24시간 내에 안 끄면 보복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조차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냥 네. 하겠다는 거지.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한국에서의 우발적인 충돌의 가능성을 훨씬 더 염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쪽도 그걸 마다하지 않겠다는 그런 이제 강경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이제 박근혜 정부가 폭주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 이 상태로 계속 제동 걸리지 않고 남북 대결 국면으로 가는 걸 막는 거 이거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현실적인 전쟁의 위험이 이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게 제 걱정입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주로 이제 정치권들 시민단체들이 어쨌든 국민 여론을 영향을 주잖아요. 지대한 영향을 준단 말이죠. 특히나 여당은 어차피 원래 그런 세력인데 야당들 그리고 시민단체들은 정말 올바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든 이 전쟁의 도화선을 다루려고 하는 이 분위기에 편승하는 걸 수도 있거든. 이런 말 한마디 있지 않아 하나가. 그래서 그게 굉장히 가지는 무게감 위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룬 겁니다.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죠.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건 전제로 하고 그럼 지금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정책을 정부에 대해 요구하는 얘기만 하면 되지. 왜 뭐 편승해가지고 저건 도발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지.
저는 적대적 공성론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 방송에도 다뤘지만 점점 더 이게 첨예해져 가니까 예전에는 그냥 수용 가능한 뭐 해프닝으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 넘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박근혜 국정연설에서부터 위성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네. 황선 희망전치 연구포럼 대표의 선거 공판까지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좀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알자.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모르는 걸로 뭐 자꾸 부풀려서 왜곡하는 그 껍데기는 가라라는 예. 네, 이번 방송이 좀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 우리 다 연장선이긴 한데 한국 사회 우리 국민들의 창조성을 가로막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상상하는 것 아까 말씀하신 사회주의적인 제도라도 필요한 받아들이는 이런 열린 사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한국 사회 발전 방향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어요. 뭐 복지 국가론도 있고 무슨 론도 있고 이제 이런 론들에 대한 분석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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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